감사합니다. 미안하오 많이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만 하신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안하오를 부르다 보니까 오늘 여기 우리 팬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팬분들께서 또 다른 수록곡에 있는 다른 노래를 많이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들께 그 곡을 불러드릴 건 아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부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니고. 당신만이! 오늘도 역시나 우리 팬분들 많이 와주셨습니다. 희랑별,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 여기 주황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들이 김희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영주에 오기 전에 한 이틀 정도 똑같이 이 경상도, 경상북도 지방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연들에서 왠지 얼굴을 뵀던 분들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뭐 오늘 희재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어요. 우리 희재가 텐션이 원래 같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 너무 행복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느라 전국을 다녀주시는 여러분들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저 텐션 최고거든요. 감사합니다. 즐거우시면 오늘 앵콜만 외쳐주시면 노래 여러 곡 부르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제 노래 한 곡 더 신나게 들려드릴 건데요. 혹시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요? 여러분께서 또 많이 사랑해주셨던 곡이고 제가 비교적 방송에서 우리 어르신들께도 몇 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던 곡입니다. 영탁 형님께서 저한테 만들어서 선물해주신 곡인데요. 따라 따라와 라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